무사들은 지금 성문 밖에 집결했습니다. 백성들은 들어라! 호랑태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다! 살고 자는 자는 멀리 떠나라! 백성들은 들어라! 이제 곧 천벌이 내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제 곧 포악한 임금을 치고 세상을 뒤엎으러 의인이 도래할 것이니라! 자네가 궁궐을 맡게. 인준이만 돌아오면 출발하게. 예. 자, 이제 새 세상이 온다. 우리 손으로 이 나라를 기사회생시킬 걸세. 옛놈이야! 자네를 믿으라. 아, 이 사람. 이 이첨이는 담보 자네의 재주가 필요하네. 자네는 내 곁에서 할 일이 아직 많아. 나한테만 말해보게. 그래야 계책을 세울 게 아닌가. 자네를 빼내려면 말일세. 자, 어여. 믿을 수가 없구려. 규는 뭐라고 합디까? 전하, 규는 역모 사실을 인정하였사옵니다. 균이 설마... 역적 허균을 능지 처참하라는 언행이시오? 아니요, 그럴리가. 이참 그자가... 여봐라! 당장 죄인을 끌어내렸다! 예? 잠깐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허균의 머리를 훔쳐다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며칠 후 저 사람은 역적 허균을 흠모해서 그의 머리를 장사 지내주려 했다는 죄목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618년 8월, 허균은 비록 모반의 죄명을 쓴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많은 백성들은 그를 동지요, 은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것입니다. 홍길동전의 저자로 허균이란 이름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허균이 살던 당대에 그는 구제할 길 없는 이단자요, 아첨꾼, 모략가였고 끝내는 한때 친구이자 동지였던 이이첨에 의해서 역적의 이름으로 죽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균에 대한 고금의 평가가 왜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것일까요? 역적 허균과 위대한 개혁가 허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점이 허균의 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만 할 문제입니다. 허균의 일가는 선조 초역, 당대의 손꼽히는 명문이었다. 허균의 아버지 허엽은 뛰어난 학자이자 문장가였고 당시 집권당인 동인의 우두머리였다. 어냐 어냐 그래 요즘 균이는 글 공부 많이 하느냐? 예 아버님. 균이의 글재주는 뛰어나다 못해 넘치는 뜻입사옵니다. 오, 그래? 초인은 요즘 시를 새로 지었다면서? 예 아버님. 그럼 한 수 읊어보렴. 향긋한 나뭇가 물이 올라 푸르르고 봄날이라. 천재 여류 시인 허난설헌은 바로 허균의 누이였다. 흔히 서자로 알려져 있는 허균은 실은 출세가 보장된 당당한 명문가의 적자였다. 이런 허균이 훗날 당대의 저항아가 된 데에는 그의 스승 이달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아이제 여기만 안 된다. 허복이 집에 있는가? 이달이 왔네. 아이 여보게. 아 이달 아닌가? 아유 잘 마침 집에 있었구만. 나 이제 술 생각이 간절해서 자네. 허균의 형 허봉의 친구였던 이달은 당대에 뛰어난 시인이었으나 서자라 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술과 방랑으로 세월을 보내던 중 허균과 허난설헌의 스승 노릇을 하게 된다. 스승님, 여쭤볼 말씀이 있어합니다. 무엇이냐? 스승님, 스승님은 읽지 않은 책이 없고 문장 또한 천하에 따를 자가 없사옵니다. 그런데도 왜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합니까? 학식이 높고 문장에 능하니 벼슬을 해야 한다. 이치가 그렇지 않사옵니까? 그래, 균아. 과연 내 말이 옳구나. 허나 어디 이치가 통하는 세상이더냐. 훌륭한 재주를 지니고도 태어난 굴레에 묶여 쓰임을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용렬하고 우매한 사람이라도 양반의 적출이라면. 5년 동안 계속된 이달과 허균 남매의 사제관계는 허균의 인생관에 커다란 자취를 남기게 된다. 서자들에게는 과거도 관직도 허용되지 않는 시대, 허균은 낡아빠진 명분이나 제도에 대한 비판의식을 이달로부터 배우게 된다. 허균은 젊은 나이에 여러 번 과거에 급제를 했고 29살이 된 해에는 문과 중시에서 장원급제하게 된다. 그러나 허균의 주위에 늘 소외받는 천출 서자들이 모여들곤 했으니 특히 칠서라고 불리우던 명문 사대부가의 일곱 서자들과는 가까운 관계였다. 썩은 유림들이 조정인 득실거리고 시답지 않은 양반이 득세하고 또
왕자 왕수는 누구의 뱃속에서 나와도 금지 옥엽인데 적서들을 가려내어 차별 대우하는 이놈의 세상이 바로 된 세상인가? 자넨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고 살 수 있지 않은가? 벼슬이나 하면서 적당히 말일세. 참지 못할 처지에 있는 건 바로 우리들이세. 우리 서철들은 태업할 수도 없네. 짓밟히고만 살아가니 그런 형편에 타협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서울들도 사대부와 똑같은 사람이세. 아니 남은 나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나? 그걸 보여줄 때가 언젠가는 올 것일세. 그 때라는 것이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든가. 썩은 벼슬아치들이 하는 정사가 오래갈 까닭 있겠나? 자네들 같은 서울들이 모여 그 때를 만들어야지. 이제 이 나라 조선의 근본도 다시 따져야 할 때일세. 아니, 자네. 조선 법체제의 근간인 경국대전에서는 서자들과 그 자손들의 벼슬길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조선 초 태종 이방원은 이복 동생인 방석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뒤 서자의 등용을 금지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조선조 적서차별의 시초가 됐다. 그러나 일부 다처의 봉건 사회에서 서자의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서자들의 불만도 위험 수위에 다다르게 된다. 당시 허균은 이런 불만 세력과 어울리며 갖가지 기이한 행각을 벌이곤 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나흘이 어린 행차 쉬어요? 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느니라. 자, 어서들 오시게나! 아이, 무슨 일이옵니까? 허균은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계층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천민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단보, 자네 남자애들에가 성불할 팔자인가 보구만. 천만에, 불교는 첫째가 금색이 아닌가. 이 세상에 술과 여자는 다 어찌하라고. 불도는 마음을 가다듬는 방편일 뿐이네. 큰일 났구만. 또 성리학의 범주를 넘어 불교, 도교, 무속 같은 당시로서는 이단적인 학문에도 몰두하곤 했다. 나으리, 계생이는 한나 기생이옵니다. 천안 기생 하나 죽었다고 사대부께서 문상 오시면 어찌합니까? 기생이면 어떻고 사대부면 어떤가? 계생이는 10년 동안이나 나와 마음을 주고받던 벗일세. 기생의 문상을 갈 만큼 허균의 사고는 개방적이었다. 그의 시는 당시로선 파격적인 허균의 성관념을 보여주고 있다. 여간의 정욕은 하늘이요, 일륜과 예법은 성인의 가르침이라. 난 하늘에 따를지언정 성인에 따르지는 않으리라. 전하, 허균을 파직시켜 비강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허균의 일인가? 허균은 여색을 일삼을 뿐들어 불쭉한 무리들과 어울리며 참선을 하고 부처를 섬긴다 하니 천지간에 두고 볼 수 없는 일인 줄로 아옵니다. 허균이라면은 그 집안이
뛰어난 학식과 재주로 선조의 총애를 받았던 허균. 그러나 파격적이고 이단적인 허균의 행동은 끊임없는 구설수를 만들어내며 파직과 복직을 거듭하게 된다. 그러나 조정에서 이런 허균을 비호해주는 두 사람이 있었다.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전하, 신영의정 기자헌 아뢰옵니다. 옛부터 문장을 잘하는 선비들이 불경을 공부한 적이 많았사옵니다. 성악에 맞서는 일만 아니라면 이번 일로 허균을 파직시키는 일은 아니될 줄로 하옵니다. 영의정 기자헌은 당시의 정계를 휘잡고 있던 실력자였다. 그는 허균의 문벌과 뛰어난 글재주를 아껴 자신의 아들 기준격을 허균의 제자로 보낼 만큼 그를 깊이 신임하고 있었다. 허균은 일찍이 선대에 없었던 재주를 가지고 조선의 문명을 명나라같이 떨친 자이옵니다. 그런 사람을 초야에 그냥 두신다면 이조 정랑 이점은 허균과 함께 문과에 급제한 과거 동기이기도 했다. 허균과 이점, 이 두 사람은 평소 서로 교분을 맺어온 사이였다. 당시 조정은 세자 광해군과 선조의 적자 영창대군을 사이에 둔 권력 투쟁이 치열했다. 선조는 후궁의 몸에서 12명의 아들을 두고도 말년에 정비로 맞아들인 인목 대비가 유일한 적자 영창대군을 낳자 새삼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임진왜란을 몸소 겪으며 10수년간 세자의 자리를 충실히 지켜온 광해군의 입지가 불안해지게 된 것이다. 기저헌과 이첨은 당시 대북파에 속하며 세자 광해군을 옹립하고 있었다. 마침내 광해군이 보위에 오르게 되자 광해군 편에 섰던 기저헌과 이첨은 일약 권신의 대열에 서게 된다. 한편 서자 출신 임금의 즉위는 당시 서자들에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광해군이 등극한 해에 7명의 서자, 즉 칠서들은 허균을 중심으로 서자의 등용을 허락해달라는 상소를 조정에 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첨을 비롯한 당시의 권력층에게 이런 상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나? 당연하지 않은가? 하나, 서출의 등용, 서출들에게도 사람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괜한 소리. 주상 또한 서출이... 어허! 큰일 날 소리. 어딜 감히 그들의 처지를 지존에 비하나? 사람이란 각자 살아가는 유의가 있는 법이야. 범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개, 돼지처럼 살아가야 하는 자도 있어. 타고난 분수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게지 공연히 평지풍파를 일으킬 게 뭔가? 임금의 아들은 서출이건 뭐건 간에 왕위에 오르는데 사대부가의 서출은 등용을 하지 못한다. 사리에 맞질 않아. 두고 보게나.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사대부가 아들만의 세상이 아닐 것이야. 말씀 성각의 담보! 내 자네에게 충고 한마디 함세. 그들과 어울리지 말게. 부추기지도 말고. 부추기면은 자네가 다칠 거야! 이보게! 이보게! 이첨의 말대로
조정에선 서자들의 상소에 끝내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는다. 사태가 그렇다면 이제 조정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네. 오직 우리 힘으로 나라를 바로잡을 수밖에. 남아로 태어나서 행하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룩하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더 이상 짓밟히고만 살 수는 없네. 천하는 누구의 것인가? 바로 뜻 있는 자의 것일세. 새 나라를 만든다. 하, 썩은 선비를 일신하고 새 왕조를 만든다 이 말인가? 한마디로 조정을 뒤엎는 걸세. 당보, 자네들 말이 옳네. 가장 좋은 것은 역성혁명이겠지. 하나 지금은 시기상조이니 영창대군을 옹립하는 것도 한 방법일세. 아무튼 거사를 했다고 하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 아닌가. 나 역시 자네들 편에 서서. 아닐세, 담보. 자네는 조정에 남아있게. 자, 갑시다. 종국에 일어났어요. 아, 인생에 두 번 볼 수 있는 게도 아니에요. 칠사들이 거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선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했다. 동지들을 규합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무술이나 차력 같은 신기한 구경거리로 사람들을 끌고 그 모인 사람들 중 쓸만한 인재를 골라내는 것이다. 영감의 서자라네. 문장도 능하고 무에도 쓸만하다는군. 뜻이 통할 듯이군. 그래, 풍채도 좋고. 저런 자로 12목만 더 모을 수만 있다면. 일단 의중이나 떠보지. 그러세요. 천대받고 관세받는 사람들은 어디에고 있었다. 칠사들은 보부상의 행색으로 창터를 돌며 불만에 쌓인 사람들을 끌어들여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다. 자금 마련 또한 시급했다. 칠사들은 관아복물이며 탐관오리를 노려 거사를 위한 자금 마련에 나섰다. 당시 칠사들은 여강, 오늘날의 경기도 여주 강변에 근거지를 두고 무예를 닦으며 거사를 준비한다. 그들의 세력은 서자 출신과 무사 등을 중심으로 약 300여 명에 이르렀다. 허균은 칠서들의 활약을 그의 소설 홍길동전에 형상화시키는데 홍길동은 연산군대에 실존했던 인물로 당대의 유명한 의적이기도 했다. 너무 염려하지 말거라. 아버님. 그냥 넘길 일이 아니옵니다.
용모라니까요. 글쎄 염려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는구나. 허긴 귀자가 눈에 거슬린 일을 벌리긴 하지만은 다 혈기를 감당치 못해서 저러는 게야. 그 문벌, 그 재주, 그리고 또 그 학식에 영무를 깨알 까닭이 하나도 없질 않느냐. 내 일찍이 허균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내 너를 그자의 문하에 보낸 것도 그 사람의 재주를 탐내서가 아니더냐. 하지만 앞으로 그자와 너무 가까이 지내도 아니 되겠다. 사람의 재주가 넘쳐도 몸을 망치기 쉬운 법입니다. 아버님. 자, 이제 우리는 하루빨리 이 썩은 조종을 뒤엎고 대의를 실현시켜 오늘의 이 맹세를 지키세. 짐승의 피, 특히 말의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서로 신의를 다짐하는 것이 말혈의식이다. 짐승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만약 신의를 어겼을 경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었다. 말혈의식은 임진왜란 중에 의병들 사이에 자주 치러지던 의식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거사는 여기서 벽에 부딪힌다. 박응, 잡아! 잡아라! 칠서 중에 한 명인 박응서가 행상을 털다가 잡히고 이를 계기로 칠서들 모두가 체포된 것이다. 바른 대로 고변을 하렸다. 이놈들이 그 돈을 강탈을 해다가 필시 불측한 일을 꾀했음이었다. 그런 일 없소이다. 사람 대접 못 받는 것이 분하고 서러워서 홧김에 강도짓을 한 것뿐이다. 이런 이 발칙한 놈. 여봐라. 예. 계속 줄이를 틀어. 예. 예. 당시 이 점은 영창대군의 축출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칠서들에게 영창대군 옹립의 죄명을 씌워 이 사건을 조작하게 된다. 이른바 개축옥사의 시작이었다. 옛부터 영모를 고변한 자는 영화를 누리는 법이 아니더냐. 순순히 털어놓아라. 영모의 괴수가 누구냐? 영창대군이 틀림없지. 대리와도 내통을 해쓰렸다. 아니요. 아니요. 사실 묵은 이유이다. 위급한 것은 허균도 마찬가지. 허균은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점을 찾게 된다. 서자들 구해달라. 저들이 바람이 무엇겠는가? 영모를 일으켜서 서자들도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어때? 내 말이 틀렸나? 당찬아, 영모라니. 이 모든 것이 지난번 외란 때 조정에서 서얼들에게 약조 한 바를 지키지 않아서 생겨난 일이네. 그 약조만 지켰더라면은. 에헤이. 자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직도 모르는가? 저 서출들은 모두가 자네를 따른 자일세? 저들이 영창대군을 옹립해서 영모를 일으킨다면은 자네 목숨은 무사하리라고 생각하나? 아닐세. 저들이 나를 따르는 건 사실이나 영모는 아니야. 내가 보증하리. 영모만은 아니야. 담보. 내 담보에게 충고를 했을 걸세. 법도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지켜야 하는 거. 그래야 나라의 근본이
유지되는 법. 그래야 이 나라 조선이 앞길이 평탄한 법이야. 나서지 말게. 누가 모르도 모른다고 하게. 저 못난 서출들과 어울려 다닌 적이 없다고 하게. 살아서 영화를 누리려면은 내 말을 고분고분 듣는 게 좋아. 그건 배신일세. 어찌 날더러 저 불쌍한 서울들에게 등을 돌리라 하시는가? 그렇다면 저들과 함께 능지 처참을 당하든지. 칠사지옥. 빨리 빨리 끌어내라! 서자의 한을 스스로의 힘으로 풀려던 칠사들은 조작된 역모에 말려들어 죽음을 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던 영창대군 또한 이첨의 사주에 의해 뜨거운 방 안에서 8살의 나이로 죽게 된다. 저들이 날 필요한다면 내 기꺼이 저들의 개가 되겠네. 저들의 충실한 개가 되어 꼬리를 치고 발바닥을 핥다가 때가 되면 그 개는 뛰어올라 주인의 숨통을 끊을 것이네. 그러면 자네들의 영혼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런지. 살아남은 것은 오직 허균뿐. 그것은 이첨의 힘이었다. 그때부터 허균은 놀라운 변신을 꾀하게 된다. 고란 외교 감각을 갖춘 허균은 명나라 사신들과 교류하며 그 문명을 중국까지 떨쳤고, 타고난 재주와 문장으로 단번에 광해군의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된다. 이첨과 함께 대북파에 가담함으로써 허균은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된 것이다. 물러가라. 전판대감 행차시다.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던 허균은 마침내 형조판서의 자리에까지 오른다. 담보, 또 왜 일어나? 놀랄 것 없네. 난 칠서들이 하려던 일을 끝내려는 것이야.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리라고 생각했나? 권세와 영 앞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것으로 알았나? 천만에. 쟁이, 자네가 사람들을 모아주게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그럼 그 관복은 또 뭔가? 무엇하러 이첨이 그 자의 장단에 놀아나느냐 말일세? 이거야 겁대기지. 거죽일 뿐이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 목숨을 부지해야 되지 않겠나? 거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난 의심을 사서는 안 되네. 적어도 그동안은 난 이첨 그자와 간담상조할 것일세. 그리 알고 있겠나? 이번에는 데뷔전 차례인가? 역시 담보로구만. 그 안악이야. 이제 아무 힘도 못 쓸 것이네. 왜 그냥 놔주지 못하는가? 대비가 문제가 아니야. 대비로 인해 그 둘레에 불쭉한 무리들이 모여드는 게 문제지. 이첨이 노리는 것은 인목 대비의 축출이었다. 주상의 치세는 그를 위해 이번엔 허균을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이번에 담보. 이번 일엔 자네가 나서줘야겠네. 대비는 안으로 무고를 일으키고 밖으로는 역정모에 내통하였으니 자식과 어머니로서의 도리 또한 끊어졌사옵니다. 청컨대 전하께 오서는 결단을 내리시옵소서. 전하, 대비전의 사관은 이미 멸문되었사옵고 영창대군께서도 벌써 죽었사옵니다.
하운데 이제 와서 다시금... 외란된 말씀이오나 모의 흉악한 음모와 반역의 죄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천하의 떳떳한 법이 어지러워지옵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신화된 도리로서 성상께 누를 끼칠 말을 삼가치 못하는가? 전하, 옛 정론에 자식이 어머니와의 철륜을 끊지 못하는 것이 도리로 되어 있사옵니다. 아, 그만 되었소! 어서 물러날 것이오! 단보! 이 사람 나 좀 보게! 자네 무슨 막말을 그래 하는가? 무슨 그런 경박한 말을 함부로 입에 담아? 배모로는 혼조로 가는 길이야. 인륜의 도덕을 어지럽히는 길일세. 어찌 모자간의 정리를 끊으려 하는가? 모자의 정리라니요? 하면 대감, 죄가 있는데도 법을 쓰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군신의 의리가 끊어집니다. 아니, 이 사람이... 소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어르신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개축년 별난 때 서얼들과 행동을 같이 하셨었죠. 그들에게 경문을 지어준 일도 있지 않습니까? 허허, 그게 무슨 소린가? 그 화를 면하기 위해! 그 죄상을 감추기 위해 간윤계 꾀임에 빠진 것이 아니옵니까? 왜? 제 말이 틀렸사옵니까? 자네, 아직도 생각이 어리구만. 내 말을 잘 듣게나.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화살이 떨어지는 곳에 관역을 세워야 하는 법일세. 너무 단단하면 부러지기 십상이거든. 적당히 구부러지기도 하고 타협도 해야 세상 사는데 환란이 없으니. 이처럼 더러운 작자 같은. 저 짐승만도 못한 작자에게 사사한 것이 오직 부끄러울 따름이옵니다. 폐모론으로 인해 허균은 기자헌과도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한편 이 점은 허균에게 폐모론을 주창하는 상소를 쓰도록 하여 폐모의 모든 책임을 허균에게 전가시키고 있었다. 이로 인해 허균은 훗날까지도 폐모론 주창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자네, 이참이 그 자를 믿으면 안 되네. 사람들이 그 자를 두고 하는 말이 있어. 그래, 뭐라 하던가? 사갈이라 하더군. 뱀과 전갈 말일세. 뱀과 전갈? 그 자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이로군. 평시에는 둘도 없는 법 같지만은 환란이 닥치면 언제든지 자네를 화살마기로 세울 자일세. 그 자를 믿지도 말고 자네의 그 아까운 재절을 그런 데다 함부로 쓰지도 말게. 사갈이라. 사갈이면 대순가. 한번 죽었다 살아난 이 허균일세. 내 더 이상 몸살일 일 어디 있겠나. 한 순간이야. 이 순간만 잘 넘기면 더 이상 이 더러운 거죽을 쓰고 살지 않아도 되네. 지금이 중요한 때일세. 앞으로 새 세상이 온다. 조정을 뒤엎어버리고 나면 어쩌면 허씨 왕조가 들어서게 될지도 모르지. 각오들 단단히 하고 있게. 우리들 세상이 올 테니까. 이보게, 담보. 저, 이리 와. 뭔가? 조종의 늙은이들이 자꾸 해방을 노니 폐모가 늦어지질 않나? 담보, 자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네.
웬 방정이냐? 이 포설이의 인목대비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당시 광해군은 인목대비를 경운궁, 즉 지금의 덕송에 남겨둔 채 혼자 창덕궁으로 이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목대비의 손발을 묶었던 이른바 서궁유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허균은 이첨의 사주를 받고 경운궁에 유패된 대비를 괴롭히는 저주와 흉사를 저지르게 됩니다. 설령 이첨의 강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당신의 행위는 비열하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정치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요. 당시의 정치요? 하지만 당시에도 광해군의 의사에 떳떳하게 맞서서 간하는 신하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쓸데없는 명분론을 따르며 임금이 자기의 친형과 동생을 죽이는 마당에 무슨 명분이 소용이 있었겠소?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을 명분을 쫓을 바에야 폐린으로 비난받는 한이 있어도 나의 뜻을 이루어야 했소. 부패한 왕조를 뒤엎고 새 나라를 만드는 그 거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 역시 이첨의 군세를 이용했다 할 수 있소. 그래서 경운궁 투서 사건을 일으켰던 겁니까? 경운궁 투서 사건이라. 경운궁 투서 사건. 비모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기 위해 허균이 꾸민 일이었다. 기자원 등이 인목대비를 감싸고 역모를 꾀한다는 엄청난 내용이었다. 그렇지 않으시옵니다, 전. 이는 간사한 무리들이 화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계교일 따름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근거 없는 낭설인지 아닌지는 상세히 알아봐야 할 것 아니오. 삼사와 대신들은 이 변고를 주어도 빠짐없이 조사하여 올리도록 하라. 여허 인허인. 궁지에 몰린 기자헌은 경운궁 투서 사건을 꾸민 자가 허균이라는 암시를 주기 위해 헛자를 많이 넣어 상소를 지어 올린다. 보시오. 이 자리에 있는 중신들 중에서 헛자 성실을 가진 자가 누구누구요? 예, 신 형조판서 허균뿐이옵니다. 영의정이 올린 이 글을 보면 헛자 성실을 가진 자가 간사한 흉계를 꾸몄음이 아니던가? 영상이 그동안 어려운 세월을 만났더니만 벌써 노망이 들었는가 보. 이제 그만 쉴 때가 되었는가 보구려. 기자헌의 패배. 해서 인목대비의 사출은 단행됐다. 자신의 기반인 광해군의 입지를 튼튼히 하려는 이첨의 음모 그 결과였다. 1618년 2월 4일 결국 인목대비는 삭출되어서 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경운궁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동안, 그러니까 인조 반정이 일어날 때까지 그 오랜 세월을 연금된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영창대군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젠 인목대비의 삭출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당신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당신 개인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어났다는 것도 또한 인정합니까? 천만 부당한 말이요.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던 세자 저하를 부위에 올린 이첨이요. 주상 전하는 이 나라를 경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소. 그런 분을 영창대군을 끼고 도는 불축한 무리들이 늘 보위를 위태롭게 하기에 왕권은 반석같이 든든해야 나라 백성들도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법. 나는 왕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들을 처단했을 뿐이오. 한편 인목대비가 삭출되자 폐모를 끝까지 반대했던 기자헌은 모든 관직을 삭탈당하고 함경도 땅으로 유배됩니다. 일이 여기에 이르자 기준격은 지난날 허균과 칠서들과의 관계를 폭로하는 상소를 올리게 된다. 역적 영창대군을 임금으로 세우고 서궁의 수렴청정을 이용하여 이 해괴한 글은 뭐요? 기준격이 허균의 반역을 고변해 싸웁니다. 만에 하나 역모가 있었다면 그를 토벌하는 일을 일각이라도 늦추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아옵니다. 전하, 저 철없는 준격이 제 아비를 살리기 위해 스승을 매도하고 있음이옵니다. 역모가 있었다면 왜 일찍이 고하지 아니하고 제 아비가 죄를 얻은 후에야 끄집어냈겠사옵니까? 과연 준격이 일륜을 쳐버렸으름. 비록 제 아비를 살리기 위한 소치이긴 하나 어찌 제자가 스승을 무고하리? 중벌로 다스릴 일이오. 내 준격의 죄는 서서히 정할 것이오. 경들은 더 이상 거론치 마시오. 허균은 또 한 번 위기를 모면한다. 그러나 이첨은 나날이 왕의 신임을 더해가는 허균에게 정적으로서의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다. 호랑이 새끼를 키웠으며 이보게 이리 가까이. 자네 오늘부터 허균 그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샅샅이 살피게. 그리고 기준격의 상소문도 손에 넣도록 요긴하게 쓰일 것이야. 알겠습니다. 사냥이 끝났으니 사냥개는 더 두어 못하리. 이제 내가 그 사냥개 신세가 되어 내그리야. 자네 지금 웃음이 나오는가? 그렇잖아도 이첨이 그 자가 자네를 잡아먹지 못해한다릴세. 그 자의 눈치가 영 마음에 걸리네. 그 자의 눈치야 예전부터 경계해왔지만 기준격의 상소가 큰일이네. 그 상소가 사실로 밝혀지는 날엔 일이 몹시 엉키게 되네. 조짐이 좋지를 않아 서둘러야 하네. 준비는 돼가는 긴가? 염려 마십시오, 대감. 그래, 혁명일세. 이 나라 조선은 이미 나라가 아니야.
예교에 있어서는 폐륜이고 정사에 있어서는 불결세. 그들이 숭앙하는 상강 오류는 갈기갈기 찢겨져 걸레 조각처럼 돼버렸네. 이 나라 뿌리까지 고칠 것이야.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지를 것이야. 서출이다 천출이다 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원한을 씻어줄 것이야. 허균이 계획보다 일찍 거사에 불을 당긴 것은 기준격의 상소로 인해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호랑태가 녹강을 건너 쳐들어온다. 살고 자는 자는 뭐... 거사 계획은 이러했다. 우선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퍼뜨려 조정을 혼란에 빠뜨린 후 불시의 기습, 왕궁을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그인이 도래할 것이니라. 그러나 일당 중 하나인 하인준의 체포로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의금부에 명하라! 일각도 지쳐 말고 역적 허균 일당을 잡아들이라고! 여보라! 우리 대감을 당장 발견하였다! 우리 대감이 무슨 죄가 있더냐! 여보기들! 우리 조옥을 총소리고 우리 대감을 구하더라! 그래! 허균이 체포되자 그를 추종하던 많은 백성들은 의금부 옥사로 몰려가 난동을 벌인다. 당시 허균의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었다. 믿을 수가 없어. 역모라니. 전하, 부축한 규는 서울 금고를 혁파하겠다고 하였기에 많은 서울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사옵니다. 지금 의금부 옥사 앞에는 그를 방면해야 한다는 소동이 있사온데 전하께서 결안을 늦추신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무슨 병고가 생길지 어찌 짐작하겠습니까? 유노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올리게나. 예. 이게 뭐요? 전영의정, 기자원의 아들 기준격이 올렸던 상소문이옵니다. 신이 상세히 알아본 결과 그 상소문에는 추호도 거짓이 없나이다. 뭐요? 하면? 그럽니다. 규는 지난 대충년에도 역모를 꾀했사옵니다. 여보게 담보, 염려치 말게나. 자는 곧 풀려날 걸세. 이 이첨만 믿게나. 그것은 이첨의 책략이었다. 허균을 깨워 역모 사실을 인정하도록 자네. 유도한 것이다. 은혜 줄 계책이 있네. 바른대로 고변을 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느니라. 역모의 괴수가 누구더냐? 허균이 아니더냐? 이 점이 허균을 묻어버릴 함정을 파는 동안 허균은 이 점의 약속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모든 일은 내 스스로의 쓰이다. 다시 기회가 온다. 이 순간만 넘기면 살아남기만 한다면 그래 이대로는 죽을 수는 없지. 절대로 살아서 뜻을 이루어야지. 자, 어여. 능지 처사의 일일당시오. 예. 잠깐 기다리시오. 할 말이 있어. 아, 잠깐. 서둘러라. 오늘 해안으로 시행해야 하느니라. 이 뱀같은
허균. 광해군대에는 반역자로, 인조대에는 폐륜화로 몰렸으나 그가 남긴 사회개혁의 의지는 200여 년 후 동학혁명에 정신적 영향을 준다. 이참 온갖 권력을 한손에 쥐었던 그였지만 허균이 죽은 5년 뒤 인조반정 세력에 의해 참형당한다. 마수, 영어의 라이벌이란 말은 강을 뜻하는 리버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풀이를 하자면은 한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지만은 결국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 즉 경쟁자이면서도 동반자를 뜻하는 말이 바로 라이벌입니다. 그러나 허균은 동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강물을 마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조선조 500년을 면면이 흘러온 성리학이라는 강물 대신 허균은 민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강줄기를 일으키려고 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평가, 역사의 심판이란 말을 흔히 입에 올리곤 합니다만 오늘 허균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당대의 평가와 후대의 평가가 이토록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새삼 역사에 대해서 위안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